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문화 콘텐츠 학과 1, 1학번으로 졸업한 박승환이라고 합니다. 지역을 소재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동기들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뭐 할지 어떤 데 좀 취업하고 싶은지 저 당연히 취업을 생각했었었고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하고 싶은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드물잖아요. 특히 우리 지역에 그런 회사가 없었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조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과감하게 창업에 좀 뛰어들게 됐어요.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일들을 좀 많이 따라다니고 구경 다니고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. 특히 대학교 안에서는 문화 콘텐츠 학술제가 있는데 학술제 4년 연속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때 조금 필요한 소양들이 좀 많이 길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문화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일단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관련 종사자라도 수백 가지 직업의 종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딱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.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온라인 관련된 콘텐츠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뭐 영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일단 우리는 사실상 창업을 위한 창업보다는 정말 그 일자리를 위한 창업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후배들 중에서도 지역에서 뭔가 관련된 분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후배들을 조금 채용해가지고 뭐 더 큰 데 나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창업을 하기 전까지 약간 인큐베이팅 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. 저에게 두 가지 어떤 큰 미션이 있었어요. 하나는 전공을 살리는 거, 하나는 지역에 남는 거.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, 문화 콘텐츠와 원주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좀 잘 살릴 수 있을까,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. 낭만 4로 딱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짓게 됐습니다.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왜 우리가 원하는 직장이 원주 없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생겨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하더라고요, 지역 자체가.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, 지역에 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좀 필요하겠다, 물론 지금도 있지만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미션들을 좀 가지고 예술인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기획자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문화기획사랑은 조금은 다른 지점이라고 하면은 자체적인 콘텐츠를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라는 점인데,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 전에 이제 썸띵 인 원주라고 지역을 소재로 아트웍을 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들을 2-3년간 지속을 했었고, 또 썸띵 라이브라는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을 유료 공연을 만드는 것들, 작업들을 또 2-3년간 해오면서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, 저희랑 함께 했던 분들 다 모두 긍정적인 발판이 되었고 상상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. 지역에서 어쨌든 혼자만 잘 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소통을 하는 창구들을 많이 만들고 저도 같이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, 하나는 이제 원주 청년소상공인협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,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가 네트워크를 좀 같이 하고 있고요. 또 개인적으로 음악 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정지마을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직종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이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진 않잖아요.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고, 우리 직업은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사람들의 걔는 조금 괜찮은 회사가 되어준다고 하면은, 좀 괜찮은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하면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, 단점은 여러 가지 제가 사업을 좀 비교해봐도 금액의 파이나 아니면 복지의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. 아직까지 이 분야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를 생성해내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변없지 않나,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. 그래서 아까
아까 얘기했던 썸팅 라이브라는 걸 할 때였었는데, 썸팅 라이브는 사실 눈에 정말 성과가 보이는 사업이었어요. 왜냐면은 유료 관객이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관객 수가 느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매달 확인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었고, 그 외에도 그 참여했던 뮤지션들이 보람을 느끼고 실력이 향상되고, 또 한 팀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지역에 잠깐만 있다 갈 생각이었었는데 대표님 덕분에 좋은 기회가 돼서 지역에 좀 더 남을 수 있는 생각을 해봤다,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아 이게 우리 소셜 미션하고 정말 부합한 잘 해내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사업 초창기에도 그렇고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떤 정말 잔인하지만 금액으로 나오잖아요. 금융권에서 너는 얼마를 빌려줄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적은 금액이 나올 때 우리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,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있었죠. 대한민국 전체가 문화산업이 흥하고 있는 것, 점점 그런 점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. 대중 가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. 한류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또 급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그게 약간 지역의 문화까지도 오고 있는가, 이런 생각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정상 수준의 그런 것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파일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,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 높이에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희망적인 부분을 남겨두고, 또 지역에서 최근에 지방분권, 문화분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지역에 있는 것들이 좀 자생할 수 있을 만큼 지역이 좀 많은 관심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군소단이 이제 도시들이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좀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것들을 좀 섞어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발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처음부터 지역 것만을 하면은 너무 낯설고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동안은 100만원대, 몇천만원대, 큰 게 1억대 이렇게 했다면은 10억, 20억 넘어가는 사업들을 좀 크게 한 번에 규모의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는 만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요즘 들고 있어요. 사실 요즘 같은 시기가 요즘에는 한 직업을 평생 가져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.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도 괜찮고, 자기 스스로 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. 직업을 선택할 때 되게 협소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 직장의 복지와 연봉이나 하는 일 대략 이 정도만 알고 이제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,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 직장 평 같은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고 이러는데,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점들이 있거든요. 이 직업의 유형,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성격, 그것들이 나와 잘 맞을까, 나는 그럼 또 어떤 사람인지,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, 그 직업에 대한 것들은 찾으면 나오긴 해요.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찾기 전까지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심해서 객관적으로 잘 바라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창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